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인류 최고의 무기 백신. 백신이 상용화된 오늘날,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게 됐고, 이는 0.5ml의 기적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백신의 등장으로 인간의 손으로 완전히 박멸된 천연두를 포함해 홍역, 풍진, 간염 등의 질병 감염률이 한 세대만에 급감했죠.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또 다른 바이러스의 출현을 예고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예전보다 더 강력하고 빠르게 전파됐죠. 호흡기로 전파되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2009년 28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신종 플루. 치사율 90%에 육박하는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치명적인 21세기의 신변종 바이러스들. 이 감염병들의 공통점은 70% 이상이 동물을 통해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거쳐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뛰어나고 그만큼 치료 백신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이는 보다 강력한 인간 감염 바이러스로 발전했죠. 사스는 중국 박쥐에서 시작돼 사향 고양이를 통해 전파됐고, 신종 플루는 멕시코 돼지, 조류 인플루엔자는 야생 조류, 에볼라 바이러스는 과일 박쥐를 통해 인간에게 옮겨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환경 파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영역이나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고, 사람들하고 접촉이 별로 없었던 동물들하고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한테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던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사람한테 감염이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데, 뭐 에볼라도 그랬었고 메르스도 그랬었고 다 이런 게 자연계에 존재하던 바이러스였는데, 그게 이제 사람한테 감염되는 패턴으로 바뀌면서 사람한테 전염되는 식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백신도 그에 맞춰서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변이가 자꾸 일어나는 경우에는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인데요. 근데 변이가 빠른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방법은 또 그만큼 더 빠르게 대처하고 준비하고 또 백신을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